이게 꼭 우리가 상속세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세금 완화 대책들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 취득세만 해도 이게 완화가 됐나? 헷갈리거든요. 완화가 된다라고 발표가 됐고 소급 적용을 해준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법이 통과가 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2022년 11월 달에 발표했는데요. 네네. 아직까지 법 통과가 안안 됐습니다. 됐어요? 네. 양도세 중과세도 똑같겠네요. 양도소득 중과세는 법을 폐지안을 그때 들고 나왔었는데 여당에서 야당에서 동의를 안 해주는 바람에 시행령에서 그 과세권을 유예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예. 예, 그거는 시행령에서 예, 기간을 정해서 좀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게 법을 개정할 이유, 개정을 해야 되는 거는 야당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맞습니다. 야당하고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시행령에서 불가피하게 지금 이게 중과세를 유예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그렇습니다. 내년 유예해가지고요. 5월 9일까지 유예 조치를 해놓은 거죠. 5월 9일까지요? 예, 내년 지금 5월 9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 아마 기재부 쪽에서 정부 안으로 이거를 폐지안으로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네. 다주택 중과세 규정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세율이 너무 고가라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2주택 이상을 10% 정도, 예, 10% 정도만 중과세를 그걸 좀 하고, 내리자. 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명목소득에 대한 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해줘야 맞거든요. 네네. 예, 조세 본질상. 그러니까 맞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해주고 중과세율은 10% 정도만 해서 항구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요게 이제 기재부 쪽의 아마 안 같아요. 네, 그 아니에요. 정도 같으면 야당에서도 받아들인 것이 어떨까 싶어요. 10%? 아, 네. 그래도 부담은 될것 같은데. 부담은 돼도 지금 비상투자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10%를 지금 비상투자하고, 그 네. 다음에 그거를 이제 지정지역으로 지정되면 20%로 끌어올리도록 네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 10%만 하다가 네. 지정지역이라든지 급등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네네. 그걸 중과세를 하도록 그럼 요렇게 규제지역 지정이 되면 네. 이제 그 개정된 할증을 세율이 하게 만들면 되죠.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규제지역이 지정되지 않으면 상관없는 거죠? 중과세를 안 하는 거죠. 중과세 상관없으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지정 안 되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근데 취득세는 아니잖아요. 취득세는 규제지역하고는 관계가 없는 아, 거죠. 거기는 이제 규제지역이 걸리면은 2주택부터 중과세를 한 거고 예. 일반 지역은 3주택부터 중과세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주택 수의 차이를 두고 있거든요. 그것도 취득세는 취득세도 네. 예, 바로 치려면은 네. 규제지역 상관없이 네. 3주택 이상에 대해서만 네. 조금 할증을 하는 게 좋지. 네. 지금처럼 13.4%는 거의 지구상에서 싱가포르 정도. 예,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거기는 내국인한테는 굉장히 싸게 하고요. 외국인한테만 지금 중과세를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거는 취득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렇죠. 거고. 예. 많이 사지 마. 예, 뭐 사지 마. 이런 우리는 네. 외국인한테 안 팔겠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다면은 너 지금 취득세 더 올렸다고 그러거든요. 싱가포르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내국인끼리 거래인데 이건 너무 가혹하게 지금 너무. 싱가포르는 차살 때도 뭐 번호판 값만 1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알고 있어야 될 종부세도 것 아마 개편안에 올라갈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종부세는 그거를 재산세로 통합해서 운용하자는 그런 안이 나오는데 요거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통합하는 거는 예,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있겠죠.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들 이 그렇죠. 부분들은 조금 더 부담을 덜어줘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야당도 생각하고 여당도 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합의가 될것 같습니다. 1주택자들은 또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게뭐 예. 내가 강남에 한 20년 전에 집을 샀는데 네. 그게 올랐는 거 가지고 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 자체도 좀 네.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실수요자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좀 낮출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직은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다. 22대 네. 국회에서 아마 좀 저는 더 활발한 논의를 해서 이런 민생 법안들은 좀 빨리빨리 좀 처리가 네. 됐으면 지금 야당도 세제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처럼 그렇게 가혹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마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반가운 소리입니다. 네.